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34강 지구 기후 변화와 온난화 첫 번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단원부터는요. 대단원 3단원이죠. 환경오염 큰 틀, 대단원 3단원, 위기의 지구에서 환경오염 큰 틀, 중단원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기후변화 파트가 들어갑니다. 수능에서는 이 파트가 총 3단원, 위기의 지구가 한 4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환경오염보다는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후변화가 조금 더 비중이 큰 편이랍니다. 오늘 선생님이 정말로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수업만 하려고 했는데요. 촬영장이 딱 들어오니까 열정 100도시라고 크게 적혀 있는 거예요. 물이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선생님들 정말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선생님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런 학생들 생각보다 많은 편이죠. 두 가지가 있답니다. 네, 아직 1도가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한 노력을 조금만 더 길게 하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네. 일부는 공부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럴 때는 나는 충분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성적이 저조할 때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다른 식으로 해서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조차도 그래요. 선생님도 되게 열심히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가 에너지를 이만큼 쓴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엄청 속상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오면. 그쵸?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부족할까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 비슷한 일을 노력을 할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하거나 더 노력을 쏟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의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 것. 열정 100도씨는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 그 답이 있답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죠. 벌써 대단원 3단원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가보도록 해요.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고기후 연구 방법.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고, 옛 고죠. 예전의 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금처럼 뭐 기록을 하거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남기지 않았는데 과거에 사람이 살지 않았던 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때의 기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지 그 방법은 뭐가 있지 이런 관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외적 요인이 훨씬 어렵고 시험에 많이 나온답니다. 물론 내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큰 테마 세 개를 가지고 첫 번째 고기후 연구 방법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연구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빙하 연구가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산소 동위 원소비만 언급을 해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빙하 코어라고 합니다. 특정 영화를 보시게 되면 첫 장면이 극지방에서 빙하를 이렇게 동그란 걸로 해서 빙하 코어라고 해서 시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빙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뭐 거기 나와 있는 줄무늬는 강설량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그 성분 중에서는 대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기방울의 빙하 속에. 선생님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 빙하에 있는 물방울 속에, 빙하에 있는 얼음 속에 산소 동위 원소비라는 걸 살펴볼까요? 요건 선생님이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빙하 코 한번 살펴보시고 빙하든 꽃가루든 나이테든 첫 번째로 기억할 건 우리에게 과거의 기후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요 방법은 곧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동위 원소비 결과부터 기억을 좀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따뜻한 날은 산소 동위원소비가 높다. 선생님이 동위원소비가 뭔지 왜 따뜻한 날 높은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넘어가죠. 꽃가루 화석입니다. 자, 꽃가루는요. 썩지 않고 남아있어서 식물의 정보를 알려준다고 해요. 이것도 영향이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꽃가루 화석은요. 지금 보시는 꽃가루 화석은요. 사람의 지문이랑 비슷해요. 식물마다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 이거지. 고유의 특성을 가져서 모든 식물마다 다른데 썩지 않고 남아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과거의 꽃가루 화석을 가지고 과거 기후를 유추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런 거지. 그럼 침엽수라고 아시죠? 뭐 모든 침엽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침엽수, 조금 침자침처럼 생긴 거 화렵수, 침엽수 이런 말을 쓰는데 대부분의 침엽수는 좀
기온이 차가워도 추워도 잘 견딜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거야. 꽃가루 화석을, 썩지 않은 꽃가루 화석을, 과거의 꽃가루 화석을 분석을 했더니 대부분 침엽수 꺼였다고 얘를 듭시다. 그러면 뭘까? 그 지역은 과거에 추웠던 시기거나 추웠던 지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꽃가루 화석으로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유추할 수 있다. 뭐 나이트는 너무 잘 아시죠? 자, 나무의 나이트 간격이 우리에게 기후 정보를 주게 되는데요. 뭐 온난하든지 강수량이 적절할 때는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나이트 간격이 넓어요. 그런데 춥거나 굉장히 가뭄이 심했던 날은 나이트 간격이 나무가 성장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나무의 나이트 간격이 좁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빙하 요고, 산소 동위 원소비 요건 선생님 판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물이 있어. 물의 성분은 대부분 H2O겠죠. 여기 산소가 들어가죠. 산소는요, 16산소도 있고요, 18산소도 있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위원소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산소인데 중성자수의 차이로 질량수가 달라서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야. 이 물이 증발을 하기도 하겠지. 그리고 때로는 이 증발한 것이 증발을 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부터 눈이 이렇게 돼서 내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 빙하를 형성하기도 해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있냐면 물 속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있다고 합시다. 물 속의 생명체가 여기 살면서 이 물의 성분을 그대로 흡수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런 거야. 자, H2에서 이 산소가 16산소도 있고 18산소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다고 할게요. 날씨가 따뜻한 날은 다 증발하기 쉬워. 그런데 추운 날 어떨까? 기온이 좀 낮아요. 기온이 좀 낮을 때는 무거워서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비율로 따져볼 때 우리가 산소 동위 원소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산소, 16산소 이렇게 비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대기 중의 성분도 18산소와 16산소로 나눠보고요. 이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눈이 내려서 빙하를 형성한다고 했죠. 이 빙하 속에서도 18산소와 16산소를 따져보고요. 물 속의 생명체라고 했죠. 이게 생명체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생명체가 있어서 추상적으로 그렸을 뿐이에요. 여기도 18산소와 16산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지. 어떻다고? 기온이 낮다고 해보자. 기온이 낮을 때는 증발을 할 때 둘 다 적게 증발을 하겠지만 따뜻할 때보다 이게 훨씬 적은 거야. 18산소가 더 증발하기가 힘든 거야. 많이 무거워서. 네, 전체 값이 떨어집니다. 전체 값이 감소를 해요. 그럼 이것이 나 기온이 낮을 때는 눈이 되어서 빙하를 만들었겠죠. 그럼 빙하 속의 전체 이 산소 동위원소비도 낮은 값을 가져요. 그런데 여기는 어떨까? 물 속은 증발을 적게 했으니까 이 값은 크겠지. 그럼 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같이 생활하는 생명체, 물 속에 있는 생명체는 어떨까? 네, 동위원소비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시험에 뭘 물어보냐면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때로는 뭐 화석일 수도 있고 대기 중일 수도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은 값을 가지고 물 속에 있는 두 개는 또 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결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하나만 우선 기억을 할게요. 자, 기온이 낮은 것보다 높은 걸로 기억할게요. 자, 기온이 높을 때는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는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는 결론이라도 꼭 기억을 해둘 것. 크게 어렵지 않죠. 전체적인 흐름 이해하시죠. 이게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도 나왔고요. 요즘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여러 문제집에서 단순히 빙하 속의 산소 동위원소비뿐만 아니라 물 속의 혹은 화석의 산소 동위원소비도 물어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고 결론만 따로 기억도 해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럼 선생님이 기후변화 세 가지 빙하를 조금 더 강조해서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고사리랑 산호는 지금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런데 고사리와 산호는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냐면 산호, 열대지방, 굉장히 여름 휴가 가기 좋은 곳, 뭐 필리핀이나 이런 거 기대가 돼요. 선생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역에 굉장히 산호가 많아요. 산호는요, 주로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서식을 합니다. 고사리, 좀 어려운 말인데 양치식물이라고 돼요. 양치식물. 아, 왜 써주냐면 우리는 고사리라고만 알아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양치식물이라고 나오길래 선생님 고사리는 까만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 먹는 거고 먹어서 그런 거고 이렇게 생겼어요. 고사리 양치식물입니다. 어떻다?
온난, 습이나 육지. 뭐 육지와 바다로 나누면 차이가 있겠지만 산호와 고사리 화석이 나타난다면 아, 과거에 그 기후가 어땠겠다? 온난했겠다는 기후를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고기후 연구 방법으로 빙하, 꽃가루 화석, 그다음에 나이테, 그다음에 산호고사리 이들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발견되었을 때 대체적으로 기온이 차가웠다, 따뜻했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알아낸 지질시대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짜잔! 자, 이런 방법으로 알아낸 과거의 기후입니다. 이제 우리 과거라고 하면 지질시대를 의미한다는 거 아시죠? 지질시대 중에서 가장 이셋 중에서는 오래된 고생대, 중생대, 비교적 최근인 신생대. 자, 이세 개의 시대를 두고 봤을 때 신생대는 전기 후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3기, 4기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1, 2기는요. 원래는 1, 2, 3, 4가 다 있었어. 근데 1, 2기는 앞에 시대랑 겹치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리고 3, 4기만 살려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신생대 전기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대단원 1단원 할 때, 한반도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이 시대를 어떻게 떠올리면 된다? 그럼 중생대는 쥬라기 공원, 그 영화 배경 떠올리시면 되고요. 신생대는 애니메이션 아이스에이지를 떠올리시면 가장 명확한 시대가 딱 펼쳐지는 겁니다. 됐죠? 자, 전체적으로 기후를 볼 텐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기후는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좀 추웠다, 좀 따뜻했다.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생대는 전반적으로 전기는 따뜻했는데, 아, 저 고생계 후기 가니까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네,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빙하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중생대는요, 전반적으로 온난합니다, 여러분. 네, 중생대는 여러분, 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빙하기가 없습니다. 신생대는요, 전기는 비교적 따뜻했는데, 후기로 가니까, 제 4기가 되니까, 이렇게 기온이 뚝뚝뚝 떨어진 게몇 번이나 있죠? 네번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번의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의 빙하기 사이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빙기라고 얘기해요. 지금도 간빙기죠. 이 간빙기는 네번 사이사이 있기 때문에 세 번의 간빙기가 나타납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신생대 4기 네 번의 빙하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신생대 말에 빙하기가 펼쳐졌다. 네, 아이스에이지. 빙하기죠. 그 시절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중생대는 비교적 온난했다. 빙하기가 없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맨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절대 둘리가 빙하를 타고 내려오면 안 되는데 빙하를 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빙하를 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전반적인 기호, 즉 빙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 줄 것.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과거의 기후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기후는 어떤지가 끝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지금 현재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내적, 외적 요인을 알아볼 텐데요. 내적 요인부터 살펴보죠. 짠! 여기 보세요. 자, 뭐라고 돼 있죠? 반사율이라는 표현이 나왔네. 자, 이것 좀 선생님이랑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구는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태양으로부터 받는답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100을 받아요. 100을 받는데 100이 전부 지구에 흡수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얼마라고 해서 반사율이라고 해서 지구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나가는 값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값은 약 30%가 돼요. 그럼 몇 퍼센트만? 지금 현재 태양 에너지 70만 우리가 온전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사율이라고 하는 게 달라진다고 볼게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어떤 경우에는 반사율이 어떻게 된다? 감소할 때를 볼게요. 전체는 100%니까 흡수가 더 많아지겠죠. 80으로. 이번에는 반사율이 30보다 더 커졌다고 볼게요. 40으로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그러면 흡수되는 거 얼마일까? 60이겠죠. 그럼 봐요. 이게 흡수되는 거예요. 더 많이 흡수됐어. 지금 현재보다.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 기온이 높아지겠죠. 지금보다 더 적게 흡수가 돼. 태양 에너지가.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 기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지구의 반사율이 감소하면 기온이 증가합니다.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이 감소해요. 이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물론 이럴 때는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반사율과 지구 기온만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반사율은요.
지표의 성질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답니다. 짜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빙하와 눈을 봐. 세상에 반사율이 어마무시하죠. 굉장히 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사막도 한번 꼭 눈여겨보세요. 사막도 반사율이 40%만 됩니다. 그런데 볼게요. 침엽수나 잔디를 보니까 어때요? 반사율이 현저히 작은 거 아시겠죠? 됐나요?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수치까지 몰라도 되지만 빙하, 그리고 사막, 아스팔트 이런 경우에는 반사율이 크고 이런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반사율이 작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뭐 빙하는 크게 어렵지 않아. 여러분 뭐 썰매를 타거나 스키를 타러 갈 때 여름도 아닌데 얼굴에 선크림 바르죠. 그건 반사된 햇빛 때문에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거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을 할게요. 우리가 지표의 성질에 따른 반사율 중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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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빙하 요인인데요. 자, 빙하는요. 지금 굉장히 반사율이 큽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지구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지구 기온이 높아져서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반사율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빙하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사율도 감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빙하가 녹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네. 항상 빙하가 나오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하셔야 돼요. 본능적으로. 반사율과 함께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해수면 높이.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자,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해수면 높이는 높아집니다. 그냥 막연하게 빙하가 녹아서 그 녹은 물 때문에 높아졌다고 생각해도 되는데요. 사실 그게 원인은 아닙니다. 그 원인보다는 해수의 열팽창이라고 하죠. 해수의 열팽창, 네, 부피팽창이에요. 이 요인 때문에 해수면이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빙하가 녹을 정도면 해수 열팽창도 클 거기 때문에 빙하가 감소한다, 다 바닷물이 됐을 것이다, 해수면 높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막연하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래서 빙하가 나오면 항상 반사율과 해수면 높이를 동시에 생각할 거 꼭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내적 요인, 기후변화의 내적 요인으로 지표의 성질에 따른 반사율을 알아본 거예요. 반사율과 기온의 조건, 특히 반사율이 비교적 큰 빙하가 면적이 바뀔 때 반사율이나 그 외의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지표 조건보다는 대기 조건인데요. 유명하죠? 바로 여기 내용입니다. 대기 투과율의 변화. 뭐 선생님이 화산 파트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요.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입니다. 분출한 지 한 20년이 됐죠. 20년 전에 여러분 이제 문제 푸시면 아실 텐데 이 피나투보 화산 20세기에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격렬한 폭발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격렬한 폭발이었다는 것은 여기서 엄청나게 파괴적으로 폭발을 해서 무엇이 화산재가 많이 분출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권 높이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화산재가 소위 말해서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햇빛 투과율이 감소합니다. 햇빛 투과율이 뚝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네, 지금처럼 기온 하강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사실 피나투보는 거의 91년도쯤에 폭발을 했었고요. 그 다음 해까지 기온 하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역시 뭐가 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걸 얘기를 한다면 반사율은 커졌다는 겁니다. 반사율이 커지면 기온은 하강을 하죠. 물론 지표가 아니고 대기에 의한 거지만 대기 효과 중에서 화산재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4월 말인데요. 4월 말인데도 뭐 칠레 화산 폭발 뭐 굉장했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화산재 분출로 햇빛 투과율이 감소하고 우리가 배운 걸로 이제 대입을 하면 반사율이 커져서 기온 하강 효과가 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 요인 이렇게 선생님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외적 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외적 요인은 선생님이 이제 다져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외적 요인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 3단계에 걸쳐서 계절 변화에 대한 걸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뭐 천문 파트 들어가게 되면 계절 변화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가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할 때는 계절이 더 뭐 여름이 더 기온이 올라갔다, 겨울이 더 내려갔다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 변화부터 선생님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세요. 1번 지역이 있고요.
2번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건 햇빛이에요. 햇빛이 1번 지역은요, 수직으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2번 지역은 비스듬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나요? 1번 지역을 선생님이 저위도라고 할게요. 그냥 묶어서. 그 다음에 2번 지역을 선생님이 고위도라고 할게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 태양이 들어와도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고 비스듬히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달라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선생님 지표면을 이렇게 표현한다면 1번은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할 수 있지, 수직으로. 그런데 2번 고위도 지역은요,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를 유발하는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선생님이 지표면을 동일하게 그려드릴게요. 지표면, 자, 지금 이만큼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입니다. 요만큼이 모두 태양 복사 에너지.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1번 지역이죠. 자, 그런데 선생님 비스듬히 들어오는 걸 같이 그려드릴게요. 2번 지역을 선생님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그럼 햇빛은 똑같은 양이니까 이렇게. 그럼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체크하는 지역은 동일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들어왔을 때 이만큼의 땅만 데우면 되는 거야. 1번 지역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지역은 동일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들어왔을 때 이만큼의 지면을 데워야 되는 거야. 비스듬히 들어왔을 때, 네, 요 색깔은 지금 2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당연히 1번이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됐죠? 자, 기억해 둡니다.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내용을 계절 변화에 대입을 할 거예요. 1번 저위도 지방, 2번 고위도 지방에서 왜 온도차가 나타나는지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 다음 그림 볼게요. 자, 계절 변화 그림입니다. 사실 계절 변화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진 상태로 무엇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요거예요.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 앞서 그림을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적도를 좀 크게 그려드릴게요. 적도. 그러면요, 요게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수평으로 쭉 들어왔을 때, 쭉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1번 지역, 즉 저위도 지역과 같이, 즉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B 위치에서는요, 북반구와 남반구를 따졌을 때 남반구예요. A 위치에서는 수직으로 들어온 지역이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눠서 봤을 때 북반구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뭘까요? 계절이 여름이라는 거예요. 북반구, 여름. 남반구가 뭐가 될까? 여름이에요. 자, 그래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북반구 혹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언급을 하게 되고요. 계절은 북반구, 남반구가 반대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12월에 겨울이면 남반구 지역,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거 선생님이 가로로 찍 쳐주면 북반구는 B 계절에 뭐가 된다? 북반구는 겨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효과가 왜 나타나지? 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래요. 몇 도?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직으로 도달하는 지역. 여기는 남반구, A 위치에서는 북반구. 그래서 계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공전을 안 하면요, 북반구는 항상 겨울, 남반구는 항상 여름일 거예요. 그런데 B 지역에서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반대로 오죠. 반대로 북반구는 뭐가 된다? 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됐죠? 또 하나 볼게요. 짠! 자, 실제로 우리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공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원궤도에 가까워. 그런데 원이 아니에요. 타원궤도랍니다. 태양이 하나의 초점에 있어요. 여러분 타원의 정의 아시죠?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타원입니다. 태양이 하나의 초점에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까운 지점이 있고요. 여기 제일 가깝죠?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굉장히 먼 지점도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지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일점이라고 얘기하고요. 멀리 있는 위치를 원일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일점. 또 우리가 이렇게 타원처럼 납작
착한 정도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심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심률이 크면 납작하다, 타원에 가까운 거고요. 이심률이 작으면 원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 한 거지. 선생님이 계절을 이제 표현을 할 텐데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궤도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볼게요. 선생님이 무려 앞에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다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또 작은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이 계절을 보기 쉽지가 않아. 우선 정리하자. 선생님이 항상 어디를요? 북반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혹은 어디요? 우리나라. 명심하세요. 항상 우리나라 북반구를 기준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볼게요.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적도입니다. 그럼 햇빛이 이렇게 도달할 때 수직으로 도달하는 게 원일점에서 어디지? 북반구. 그럼 여기는 무슨 계절일까요? 여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수직으로 도달한 게 보이지 않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좀 편법을 쓰시면 되냐면 태양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쪽이 여름이구나. 여기 남반구는 뒤로 밀렸잖아. 북반구는 앞으로 숙이고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선생님 똑같이 여기 그려드릴게요. 자, 근일점에도 6개월 후에 지구가 올 겁니다.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적도를 이렇게 표현한다면 태양이 들어왔을 때 수직으로 들어오는 지점은 수직으로 들어오는 지점은 남반구가 됩니다. 근일점에서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북반구는 무엇이 된다? 북반구는 겨울이 되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하나 꼭 기억할 것. 어떻게 태양 쪽으로 좀 향하는 쪽이 여름이다. 북반구를 보세요. 뒤로 나가 있죠. 엉덩이를 쭉 빼고 있어요. 향하는 쪽, 향하는 쪽. 이렇게 하면 좀 그림을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접근할 때 빨리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봐요. 이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계절이 바뀌어요.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는데요.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이고요.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뭐가 된다? 여름이 되는구나.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데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겨울, 원일점에서는 여름이구나. 이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저 지금 왜 이거 하고 있죠? 왜 계절 변화 알아본다고 그림을 세 개나 봤죠? 우리 왜 하고 싶지? 네, 기후 변화의 무슨 요인? 외적 요인을 살펴볼 겁니다. 천문학적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딱 세 개만 살펴볼게요. 또 하나 볼게요. 세 개를 살펴볼 텐데 선생님이 조건을 하나 변형시키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하고 원이잖아. 공부하는 입장이잖아. 하나의 조건을 변형시킬 때 두 가지는 항상 일정하다를 전제로 합니다. 또 하나는 외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죠. 기후 변화라고 해서 뭘 굉장히 거창하게 혹은 세밀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볼 거예요. 자, 항상 기후 변화는 북반구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건 뭐다? 기후 변화라고 했을 때 현재보다 여름의 기온이 어떠한가 혹은 겨울의 기온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시면 돼요. 현재보다 더 뜨거워, 여름의 기온이 올라가고요. 현재보다 더 추워, 겨울의 기온이 더 내려가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지? 여름, 즉 가장 온도가 높을 때와 가장 낮을 때의 차이. 뭐 1년 중에 가장 높을 때는 여름에 들어가 있을 거고 가장 낮을 때는 겨울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 혹은 굉장히 온도가 높을 때 낮을 때의 차를 뭐라고 하냐면 연교차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연교차가 커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여름이 서늘해지고 겨울이 따뜻해지면요. 즉 여름 기온은 내려가고 겨울 기온 올라가면요.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파악이 됐나요? 이제부터 외적 요인 혹은 천문학적 요인 같은 표현입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건을 하나하나 변형시킬 거야. 물론 그때 나머지 조건들 다 동일합니다. 그때 기후변화, 즉 우리나라 북반구에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즉 연교차가 어떻게 변한지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몇 가지 알아본다고? 세 가지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엇? 경사 방향이 변한대요. 1번 경사 방향. 자전축 경사 방향. 지금 보세요. 무슨 운동이라고 되어 있지? 세차 운동이라고 되어 있고 자전축이 어떻게 되어 있지? 자전축이 뱅글뱅글뱅글 돌고 있네요. 네, 세차 운동은요. 자전축의 무슨 운동? 회전 운동입니다. 자전축의 회전 운동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상 모르셔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자, 이 자전축의 회전 운동 주기는 26,000년이에요. 그럼 뭘까? 자전축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요. 13,000년 주기의 절반에 오게 되면 가가 지금 여러분 현재예요.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13,000년 후 어떻게 될까? 자전축 기울기가 반대로 되는 거예요. 경사방향이 어떻게 된다? 경사방향의 변화, 어떤 변화? 반대로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이유는 세차 운동 때문입니다. 왜 반대가 된다고? 세차 운동 때문.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자전축의 경사방향이 반대가 될 때 무슨 변화? 기후 변화를 살펴보자고요.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북반구 우리나라 어떻게 기후 변화, 즉 연교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현재 볼게요. A 위치와 그 다음에 B 위치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얘기했죠. 고개를 숙이는 쪽, 고개를 숙이는 쪽이 무엇이다? 여름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A와 B에서 각각 선생님 어디? 북반구의 계절만 살펴볼게요. 북반구 A 위치에서 여름이고요. 여러분도 연습해 보셔야 돼요. B 위치에서 남반구의 여름이가 북반구는 겨울이네요. 방금 했어요. 뭘까? B가 무슨 점? 근일점. 선생님 근자만 쓸게요. A는요. 원일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근일점에서 겨울이고요. 원일점에서 여름입니다. 지금 언제? 현재. 그런데 결론 지을게요. 선생님이 계절은 왜 나타났다고 했지? 가장 중요한 거.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전축 경사가 반대면요. 기억해 두세요. 계절이 반대입니다. 기억할 것. 그럼 선생님이 계절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나 자전축 기울기가 반대가 됐어요. 계절이 반대래. 그럼 우리는 항상 북반구만 따져보니까 여름, 겨울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네, 겨울 그리고 여름이라고 해볼게요. 여름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D 위치는 근일점이고요. C 위치는 원일점이 되네요. 실제로 우리가 계절을 살펴보던 걸로 따져보자고요.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축의 기울기, 그리고 적도입니다. 어때? 태양 쪽으로 기울어진 쪽, 남반구가 여름이네요. 따라서 북반구 겨울이네요. 태양 쪽으로 기울어진 거 북반구네요. 따라서 북반구는 여름이네요. 됐죠? 어때요? 선생님이 각각을 살펴보는 거나 계절이 반대에 의해서 그냥 바로 반대를 써준 거나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죠. 그럼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뭐다? 그렇지. 우리는 연교차를 알고 싶어. 뭐가 달라졌을까? 현재는 북반구가 근일점일 때 겨울이었어. 즉 태양과 거리가 가까울 때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자전축 경사가 반대가 되니까 태양과 거리가 가까운데 뭐가 됐지? 여름이야. 가뜩이나 더운데 거리도 가까워져. 여름의 기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올라가겠죠. 현재는 거리가 먼 쪽이 여름이에요. 즉 원일점에서 여름이야. 자전축 경사가 반대가 되니까 가뜩이나 추운데 겨울에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있어. 겨울의 기온은 어떻게 됐을까? 떨어졌겠죠. 여름의 기온이 올라가고 겨울 기온이 감소했습니다. 연교차 어떻게 된다고요? 커졌다. 이렇게 결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다? 기후 변화가 되는 겁니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해결한 거예요.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다. 그럼 무엇이 반대다? 계절이 반대다. 꼭 기억합니다. 조건은요? 북반구 우리나라고요. 그리고 연교차에 포커스를 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다 동일한데 뭐만 바뀌었다고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했대요. 2번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선생님 자전축이 얼마라고 했죠? 23.5도라고 했어. 그런데 자전축의 기울기가 24.5도로 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21.5도로 변하기도 한대요. 네, 자전축 경사 기울기는 조금씩 변합니다.
하지만 이 기울기 변화폭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전추 기울기의 안정성이라고 얘기해요. 달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위성이 달이 버티고 있어서 기울기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자, 자전추 기울기가 이렇게 변할 때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겠지. 왜? 선생님이 계절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라고 했죠? 네,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네, 기울어져 있어서 계절이 나타나요. 그럼 봐요. 사실은 기울기 변화가 크지 않아. 그리고 기울기 변화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설정을 하자고요. 21.5도가 될 때는 기울기 변화가 없는 거고 24.5도를 비교할 때는 기울기 변화가 있는 거라고 극단적으로 나눠서 봐도 돼요. 왜? 상대적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24.5도로 변할 때만 기억합니다. 그럼 21.5도는 반대겠죠.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나타나는데 그 기울기 폭이 조금 더 커지면 계절은 어떻게 될까? 네, 바로 계절이 더 뚜렷해집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절이 뚜렷한 건요.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따뜻할 때 뚜렷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름이 여름답게 뜨겁고 겨울이 겨울답게 추울 때 계절이 뚜렷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23.5도에서 24.5도로 가면 계절이 뚜렷해요. 다시 말해서 현재보다 여름 기온이 더 올라가고요. 겨울 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결론 뭘까요?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21.5도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 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요. 여름 기온은 더 내려가고요. 겨울 기온은 또 올라갑니다. 현재보다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자? 23.5도 계절이 나타나는 거 꼭 기억하고 24.5도만 기억하시면 기울기 변화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자전축 경사 방향 등 앞에서 설명한 것은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즉 이 요인 하나만 변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두 가지 해결했네요.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절이 뚜렷해진다. 어떨 때? 24.5도로 더 커질 때.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세 번째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인데 무엇의 변화? 이심률이 변한대요. 앞서 했네요. 이심률이 뭐라고? 타원의 납작한 정도입니다. 이심률이 커질 때는요, 더 납작해지고 이심률이 작아지면 원에 가깝다고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선생님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건 설정입니다. 현재는 타원 궤도인데 이심률이 작아져서 원 궤도로 변할 때 기후 변화, 다시 말해 무엇?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항상 어디? 우리나라 북반구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요거 보세요, 여러분. 타원궤도. 우리가 많이 했었던 타원궤도. 요거 볼게요. 자, 요게 자전축의 경사고 적도, 자전축 경사고 적도입니다, 여러분. 근일점이고요. 원일점이에요. 선생님 지금 책한 그림만 봅니다. 두 지점만 봅니다. 뭐 A, B라고 선생님 써드릴게요. A, B 지점이라고 할게요. 됐나요? 북반구 우리나라 계절을 봐야 되겠죠. 아래쪽이 태양을 향하네요. 위쪽이 태양을 향하네요. 남반구가 여름이네요. 그래서 북반구는 뭐가 된다? 겨울이 되겠죠. 여기는요. 그렇죠. 북반구가 여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뭐라고 했죠? 모든 조건 중에 하나씩만 변화시킨다고 했죠. 타원 궤도에서 원 궤도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뭐는? 그럼요. 자전축의 경사각은 23.5도고요. 자전축의 경사 방향도 지금과 동일한 거예요. 모든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를 C, D라고 할게요. C, D 뭘까? B가 이렇게 온 거고 A가 이렇게 간 거죠. 계절 변화 있어 없어? 없어요. 똑같이 뭐가 되지? 여름이 되고요. 여기도 고개 그대로 간 거니까 겨울이 되는 겁니다. 북반구는 겨울 이렇게 될게요. 그럼 무슨 차이가 유발될까? 이거야. 타원 궤도일 때는요. 북반구 여름일 때 태양과 거리가 이만큼이었다? 그런데 원 궤도가 되니까 거리가 어떻게 바뀌어? 요거밖에 되지 않은 거야. 그럼 여름의 기온이 어떻게 될까? 태양과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증가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보세요. 태양과 거리가 요거밖에 되지 않았어. 근데 원궤도가 되니까 태양과 거리가 이만큼이나 멀어진 거죠. 태양과 거리가 더 멀어졌죠. 그럼 겨울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더 감소하겠죠. 그럼 어때요? 타원궤도에서 원궤도로 갔더니 계절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데 태양과의 거리로 여름의 기온은 더 올라가고 겨울의 기온은 더 내려왔습니다.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되는가? 연교차는 올라갔다,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거죠. 20률 변화는 태양과의 거리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연속으로 알아본 세 가지 조건, 자전축 기울기의 방향, 기울기 각도, 그리고 지금 같은 20률, 세 개의 요인을 하나하나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변화시킬 때는 다른 두 요인은 고정값이에요. 그리고 항상 어디? 보고 싶은 건 북반구, 우리나라 계절이고요. 알고 싶은 건, 그래서 기후가 어떻게 변했냐?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지만 아시면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주로 수능에 3점짜리로도 많이 나오고요. 뒤에서 천문파트 공부하시면 천문과 연계되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갑니다. 잘 정리 두셔야 됩니다. 네, 쉽지 않은 파트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개념 정리 끝났고요.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고기후입니다. 핵심 정리 첫 번째 내용. 고기후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고기후를 알아봤을 때 상대적으로 온난했다, 상대적으로 추웠다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죠. 선생님이 온난한 것만 묶어드렸네요. 산소 동위 원소비. 물론 이거는 뭘까요? 빙하 속의 산소 동위 원소비입니다. 커져야 되고요. 나이테 간격은 넓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지질 시대 중에서 중생대가 온난해서 빙하가 없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죠. 핵심이에요. 중생대는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 그리고 최근에 핫하죠. 산소 동위 원소비. 선생님은 이렇게 그냥 딱 보이게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슬래시를 긋고 이렇게도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눠봐야 되겠죠. 기후 변화. 반사율 관점으로 살펴봤죠. 반사율이 커지면요, 기온은 하강입니다. 기온 하강하는 효과 두 가지 선생님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화산 폭발했을 때 화산재 효과. 우리 이제 문제 풀면 나올 텐데 이걸 뭐 우산 효과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내신에서 주로 많이 쓰는 편이고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산재가 많이 분출되어서 이것이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높이 올라가게 되면 햇빛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반사율이 커지기 때문에 기온이 하강한다. 다음으로는 빙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반사율이 커지는 거죠. 그럼 볼게요. 선생님, 빙하 면적 나오게 되면 반사율과 함께 무엇을 살펴보라고 했다? 반사율과 함께 해수면 높이. 선생님, 해수면만 쓸게요. 따져보라고 했죠. 앞서는 개념 설명할 때는 반대였습니다. 빙하 면적 감소했었죠. 빙하 면적이 증가하면 반사율 증가하고요. 해수면 높이는 하강한다. 연습 많이 해두세요. 빙하 나올 때는 두 요소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적 요인 짱 중요해. 완전 중요해. 어렵고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자, 세 가지 요인입니다. 20률 변하고요. 경사 방향 바뀌고요. 경사 각이 달라집니다. 20률 변할 때는 경사 방향, 경사 각이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을 주로 많이 해요. 마찬가지 경사 방향이 바뀔 때는 20률과 경사 각이 고정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 자, 요령인데요. 20률이 변할 때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변합니다. 당연히 가까워지면 온도 올라갈 거고 멀어지면 온도 내려가겠죠. 경사 방향이 반대면 계절이 반대입니다. 왜? 경사 때문에 계절이 생기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절 먼저 언급한 겁니다. 다음은 경사 각인데요. 현재 23.5도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1.5에서 24.5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폭이 결코 큰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랬을 때 커지는 방향만 기억하자. 자, 커졌을 때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 자연현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따로따로 공부하지만 실제 현상은 한꺼번에 돌겠죠. 주기를 가지고, 각 주기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빙하기나 간빙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걸 뭐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밀랑코비치 주기라고도 얘기합니다. 밀랑코비치가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거. 핵심을 기억하세요. 20률 변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 경사 방향 변화, 계절이 반대, 경사각 계절 변화 뚜렷. 됐죠?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되시면
천문 파트까지 들어가시면 이제 남중고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배우지 않았으니까 요 정도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문제 개념 전체적으로 핵심 정리까지 다 해드렸고요. 다음은 내신 기초 문제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고요. 한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죠. 5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5번. 자, 너무 쉬워. 기후 변화에 무슨 요인? 외적 요인 밑줄 칩니다. 외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보래. 외적 요인을 무슨 요인이라고도 하지?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하죠. 너무 고와. 너무 쉽게 고를 수가 있어. 뭘까? 세차 운동. 그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는 모두 뭘까? 네, 나머지는 모두 내적 요인에 됩니다. 세차 운동으로 뭐가 변하지?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변하고요. 자전축의 기울기의 변화? 아마 이건 경사각의 변할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한걸 겁니다. 아니면 뭐 이거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경사각이 21.5도에서 24.5도로 바뀌는 것을 모두 외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하죠. 지표면 상태. 네, 선생님이 대기 투과율과 함께 무엇으로? 반사율 개념으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은 수력 분포의 변화입니다. 요것만 선생님 짧게 설명을 할게요. 문제에 종종 언급이 될 텐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고요. 땅, 물. 이렇게 따지면 비열이라는 게 있죠. 선생님이 첫 시간에 언급했었는데요.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죠. 땅과 물을 비교했을 때 물이 더 비열이 큽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면적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내리쬐었을 때 물은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도 않고 쉽게 내려가지도 않아. 네, 그러면 물을 접하는 지역은 굉장히 살기가 편해요. 온화해요. 서울, 부산 비교하시면 됩니다. 바다를 접하는 부산은 겨울에 크게 춥지 않고 서울에 비해서 여름에 서울에 비해서 크게 덥지 않은 거, 물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땅과 물의 영향을 수력 분포가 변한다는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움직여요. 그러면 어떨 때는 땅들이 모두 하나가 된 땅도 있어 되고 어떨 때는 땅들이 쫙 갈라질 때도 있는 거야. 딱 갈라지게 되면 표면적이라는 게 넓어져서 물과 많이 접하겠죠. 이렇게 물과 많이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야. 전 세계 땅이 하나로 뭉칠 때가 있었어요. 전 세계 땅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지. 전 세계를 걸어서 세계 일주가 가능한 거야. 이런 거 우리가 팽개아라는 표현을 쓴대요. 팽개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럴 때는 땅의 역과가 더 커서 기후가 좀 급변합니다. 굉장히 기후 변화 크게 나타나요. 모든 땅이 조각조각 나서 흩어질 때보다는 물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훨씬 기후 변화 급격히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 좀 살기가 힘들죠. 그런 수력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땅과 물의 비열 차이로 인한 수력 분포의 변화가 나타나면 땅과 물의 비열 차이로 인해서 기후 변화 유발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판결을 배우지 않아요.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적 요인에서 굳이 한번더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문제 풀 때는 종종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기후 변화 온난화 두 번째 지구 온난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